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 촛불행동 대표 김은희입니다. 윤석열은 얼마 전 설날 대담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기막히는 일입니다. 어린이를 아끼는 자가 오염범벅의 땅 용산기지를 정화하지도 않고 용산어린이 정원으로 개방해서 어린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단지 흥행을 위해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고 야구대회를 하고 심지어는 국토부 장관상을 걸고 그림 그리기 대회도 열었습니다. 윤석열은 축구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뿌듯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하는 대통령 놀이라는 한편의 쇼에 동원된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용산 주민들은 윤석열을 자신의 집무실 이전의 흥행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험천만한 환경에 끌어들이는 악마로 기억할 것입니다. 최근에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입틀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말한 자가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는 석사 졸업생의 외침에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행동으로 응답하단 말입니까? 진심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한다면 그 졸업생의 말을 경청하고 사과하고 R&D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를 포기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망치는 일을 저지르고서 사죄는 못할 망정 입을 틀어막다니 망나가는 정권입니다. 저와 함께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선생님께서 그날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해서 목격했는데 이 정권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 또한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에는 달력 뒷장에 정영옥의 외침이라는 내용의 노랫말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유정천리라는 옛 노래를 개사해서 윤석열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쓴 선생님으로 봤을 때는 60, 70대 어르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촛불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촛불 주력군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했으면은 달력 뒷장을 그것도 다 베겨 나옵니다. 그 뒷장의 글자가 그렇게 절절하게 그 노래 가사에 개사를 해서 썼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용산 주민들의 민심입니다. 구상화 후보에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촛불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이 평화라고 외치면서 열심히 활동해오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용산에서 윤석열 탄핵의 바람을 거세게 불어일으킬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